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래가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소개받은 키스트의 천하광이고요. 제가 타이틀을 요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에서 타겟 애플리케이션까지 넣어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볼게요. 제가 스키트론 부장인데, 기침이랑 이음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면 빠르게 바로 짓고 이 세션 끝난 다음에 바로 복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중간중간에 혹시 기침 비슷하게 좀 하더라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신호 증폭, 두 번째 파트는 타겟 증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지만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를 보통 PCR로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타겟 증폭을 통한 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 질병에 따라서, 마커에 따라서는 반드시 타겟을 증폭하는 것보다는 그 타겟을 그냥 원형 그대로 두고, 타겟에서 나오는 신호가 미비하다면, 너무 미라면서 적다면, 그거를 증폭해서 아, 당신 이 병에 걸렸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이제 큰 파트로 지금 현재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쪽 파트 두 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아마 파트 1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이 두 파트 다 저희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기술은 하이드로젤, 키워드는 하이드로젤, 미세 입자, 마이크로 파티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파티클은 이제 봉기현 교수님도 갖고 계시는 기술인데, 이 미세 입체 칩 내에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구분자 용액을 흘렸다가 잠시 멈추고 UV를 쬐어주고 다시 흘려주고, 이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광 가교를 해서 한 30분 동안 찍으면 만 개 정도 이상 마이크로 파티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 파티클 만들 때 이 헬스케어가 이동현상 부모님은 조인트 만드는 거잖아요. 딱 이게 이 이동현상과 관련된 유체학의 미세유체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층류, 라무나 플로우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개의 인넷에서 이렇게 솔루션을 서로 다른 거를 흘려도 오히려 섞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타겟 ABCD를 동시에 잡을 거야 하면 코로나도 변종이 뭐 아까 베타 감마 오메가 감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잡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DNA, 마이크로RNA, mRNA 단백질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증폭을 저희가 어떻게 이 하이드로젤 마이크로파티클을 이용했는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저와 지금 일하고 있는 봉기현 교수님의 지도 학생인 김준범 학생과 이렇게 봉기현 교수님, 그리고 캐스트의 강시민 박사님과 고려대 병원에 비뇨기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두 분께서 좀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를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암인데 그 중에서도 전립선암이에요. 전립, 그 일반적으로 암을 진단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가 이미징이랑 조직 검사. 이미징은 보통 뭐 내시경,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펫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징으로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가 어디 뭐 손을 쬐어내는 게 아니니까 침습적이지 않고 근데 비용 면에서는 비싸요. 펫, 뭐 MRI가 이제 정부에서 보험을 대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싸지긴 했지만, 근데 이런 이미징 기술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조기 진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고, 물론 요즘에도 영상 기술을 발전해서 조기 진단을 위한 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는 거 하나 있고, 조직 검사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실제로 침습적으로 칼로 째서 혹은 내시경 같은 걸로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일부 떼낸 다음에 바깥에 갖고 와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몸에 칼이 훅 들어오는 거니까 마취도 해야 돼, 입원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불편하고
당연히 비용도 여러 사회부터 와도 수술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죠. 보통도 따르고. 그래서 대안으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전립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안티젠이라고 해요. PSA 테스트인데 뭐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피도 침습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 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확도는 근데 떨어져요. 뭐 비용 면에서는 피 안 뽑는 거랑 그렇게 비용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편인데, 지금 이런 액체 생검의 가장 한계점은 특이도랑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한계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액체 생검 쓰는 게 PSA 테스트하고 혈액을 통해서 안티젠을 검사하는 건데, 이게 그 정확도가 특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하긴 하지만 특이도가 떨어지다 보니 PSA로 당신 전립선암인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시 째고 들어가서 조직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째고 들어가서 검사를 해보니 아니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대요. 그게 이른바 오버다이그노시스 또는 이제 폴스 파지티브인 거죠. 양성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오이씨 안 했는데 조직 검사를 굳이 마취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침습적이면서 굉장히 그 특이적인 그런 진단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임상적인 그 수요, 아직 충족되지 못한 수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 엑소좀이라고 하는, 세포도 밥을 먹고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엑소좀은 일종의 세포가 내뿜는 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똥 안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단백질도 있고 RNA도 있고 DNA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질병의 마커로 좀 볼만하겠다라고 최근에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거. 근데 이 엑소좀이라는 거는 한 40에서 200나노미터 요 정도 크기를 갖는 아주 작은 나노 스케일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바드에 있는 이학호 교수님 방에서는 이렇게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플레이딩 칩도 만들고 상용화도 진행시키고 있고, 거의 뭐 월드베스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를 분석한다고 하면 그거를 역전사를 시켜서 DNA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PCR을 통해서 타겟 증폭을 시키는 걸 하거든요. 딱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골든 스탠다드인데, 근데 저희는 타겟 증폭은 하지 않고 대신 신호 증폭을 전략으로 삼아서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갖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호 증폭을 했느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HCR이라고 하는 기술,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에요. 있던 기술인데, 이 기술은 보통 조직의 mRNA가 어디에 얼마나 발현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존의 개발된 기술인데, 보통 여러 가지 형광 색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의 형광 리포터 색을 이 하이드로젤 마이크로파티클에서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환자의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미량으로부터 신호증폭을 통해서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이드로젤 마이크로 파티클 안에 광화학적으로 이 엑소조멀 마이크로 RNA,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 타겟이 붙을 수 있는 DNA 올리고모를 광화학적으로 분석시킨 다음에, 붙으면 그 다음에 이 HCR 신호증폭을 할 수 있는 이니시에이터 게시제가 붙을 수 있도록 하고, 게시제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한 쌍의 헤어핀 두 개를 같이 푹 던져 넣어버려요. 그러면 헤어핀 1은 이 게시제랑 상호적이어서 붙게 되고, 이 헤어핀 1이 게시제랑 붙으면 헤어핀이라는 게 하면 핀처럼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붙은 건데, 게시제에 붙으면서 헤어핀 하나가 싹 펴져요. 펴지면 그 헤어핀 1이 헤어핀 2와 또 상호적이고,
그럼 헤어핀 2가 붙으면 헤어핀 2가 펴지고, 헤어핀 2가 펴지게 되면 다시 헤어핀 2 펴진 부분이 헤어핀 1이랑 상고절비여서 또 헤어핀 1이 붙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헤어핀 1, 2, 1, 2, 1, 2, 1, 2가 계속 펴는 거죠. 근데 헤어핀마다 바이오템은 더위가 달아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피라고 하는 반짝 빛이 나는 형광체를 다 던져버리면 다 여러 개의 바이오틴에 다다다다다 다 세피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엑소솜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안에 하나당 형광 플로로포 하나 밖에 못 붙는데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으니까 신호주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 불과 1ml가 채 안 되는 600마이크로리터의 소변으로부터도 엑소솜을 마이크로RNA가 있다 없다 얼마나 있다 까지도 중정량에 가깝게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검출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사전에 농축을 한다든지 그런 스타트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테크니컬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향을 이 뉴트럴 아비디리안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넣으면서 방향을 바꿨더니 증폭 효율이 좀 더 잘 되더라. 이제 이런 것도 좀 확인했었고. 그러면 이 HCR이라고 하는 증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뭐, 버퍼 컨디션, 이온 세기, 아니면은 온도, 시간, 뭐, 무한정도 증폭을 할 수도 없을 테니까. 검출해서 진단하는데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라고 하면 뭐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발견한 걸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랑 시간이었고, 온도는 37도 등온 상태에서 4시간 정도 해주면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폭 효율이 한 35에서 40 사이 정도 되더라 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10아톰의 타겟을 넣었을 때는 증폭하지 않으면 이제 전혀 검출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스케일에서 HCR로 하이드로젠 내에서 증폭을 하면 이만큼 잘 증폭이 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엑소솜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전립선암과 좀 더 특이적인 바이오마크로 쓰일 수 있을까, 잠재적인 그런 걸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여러 개를 갖고 돌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주목했던 건 6090이랑 3665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3665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서 다운레귤레이션이 되고, 6090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서 업레귤레이션이 되고, 여러 개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저희가 환자 코호트가 정상군 19분, 환자군 19분이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특기의 코호트를 갖고 있었던지라 더 많이 잠재적인 후보 마커들은 탐색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증폭을 했을 때가 당연히 민감도 그 디텍트 검출한 게 또 더 높고, 다이맥 레인지는 거의 한 4-5 정도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군 19분과 환자 19분의 소변에서 엑소솜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RNA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환자랑 정상군이랑 구별을 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PSA 테스트보다 여기 에어리아 언더 커브라고 해서 이 안에 아래에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게 이 PSA 테스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적어도 임상의 입장에서는 이 AUC 값이 높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진단의 확진 툴로서 좀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나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은 완전히 확 관리진 않잖아요. 어쨌든 겹칠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볼수 파시티브, 네가티브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 코호트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3665, 6090 뿐만 아니고 좀 더 여러 개를 동시에 어차피 이 하이드로젠 메토파티클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멀티플렉스로 보면은 또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기술적으로 이 저희가 한 거의 장점은 보통 유전자를 검출해서 한다면은 반드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뭐 늘 나오는 무언가로. 근데 적어도 엑소줌을 많이 풀어야 되니 특히 뭐 소변 쪽에는 뭘 레퍼런스로 잡아야 될지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뭘 딱 기준을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서로 나눠버리는 그걸 이제 레이셔 매트릭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레퍼런스를 뭘로 삼든지 간에 그게 그 플럭투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타겟 증폭에 대해서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제가 하나 넣었어요. 요거는 얼마 전에 졸업을 한 최정규 교수님, 고대학원과의 최정규 교수님의 학생이었고 저랑 같이 일했던 최영선 박사 지금 현재 진단업체 노을이라고 하는데 취직을 했는데 그것과 키스테이 계신 이효진 박사님, 서울대 남자민 교수님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은혜 학생의 도움 받아서 일을 같이 했고요. 그 SNP 지노타이핑이라는 건데 SNP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딱 하나의 핵산만 다를 수가 있대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SNP 혹은 SNP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개개인마다 어느 유전자 파트에 어디가 핵산 하나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달라지면 뭐가 다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약물을 먹었을 때 약물에 대한 반응조차도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런 SNP이라는 거를 이런 그 수사하는 데 쓰기도 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 임상적으로는 예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SNP이 있냐 없냐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 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SNP 지노타이핑 한다 그러면 여전히 골든 스탠다드는 앞서 말씀드린 신호증폭 기술에서 마찬가지로 QPCR이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고 QPCR을 갖고 한 다음에 이게 뭐 페테로냐, 호모냐 뭐 이런 식으로 뮤테이션을 SNP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 임상적으로는 어떤 그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있냐라고 저희 가천대 길병원의 그 흉부외과 교수님이랑 수년 동안 얘기를 해보니 이렇다고요. 개인적으로 적당한 그런 약의 도스라는 게 참 힘들다. 특히 어떤 컨텍스트에서냐면 특히 이제 심장의 경우에 수술이나 그런 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직접 가서 수술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출혈이 있을 거고 나름 또 지혈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혈액의 항응고제를 처방을 하게 된대요. 왜냐면 갑자기 원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응고가 되어버리면 그 수술 부위가 그냥 탁 막혀버려가지고 피가 우르르 돌지 않아서 이제 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블러드 띠나 피를 좀 묽게 한다는 거죠. 붓지 않고 한다는 건데 이게 그 SNP 유전자 SNP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출혈이 막 계속된다든지 지혈이 안 되거나 거꾸로 아니면 뭐 이 피가 굳는 거에서 뭔가 이상 반응이 생겨가지고 더 복잡해지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인 얼마부터 얼마의 용량으로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가 뭐 대표적으로 와파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장에 있는 항응고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미국 사람 기준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거의 없다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일일이 좀 해보고 아닌가도 한번 좀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상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처방을 하고 투여를 하려면 이 SNP 지노타이핑을 좀 여러 개를 동시에 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하나의 리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프로세스를 합친 스위치라고 하는 별명을 지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인코딩 프로세스에서는 금나노 입자랑 자성을 띤 마그네틱, 자성을 띤 마이크로 입자를 두 개 사이에 이 SNP 하나의 핵산이 다른 그 중심으로 한 50개, 100개 사이가 있는 이 DNA를 반쪽은 자성 마이크로 입자에 붙고 나머지 반쪽은 금나노 입자에 붙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자석을 살살 땡기면 타깃이 붙은 애들만 싹 끌려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걔들만 모아서 나중에 KCL이라고 하는 케미컬을 치면 이 금이 다 녹아납니다. 근데 이 금 나노 입자에 스닙을 포함하는 타겟 유전자의 절반이 붙지만 이 금 나노 입자에는 그 절반이 붙을 수 있는 프로브를 대략 한 1000개 정도 표면에 그 데코레이션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켜놓은 걸로 갖고 이 KCN으로 녹여버리면 결국은 하나의 뮤턴트 혹은 와일드 타겟이 붙은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별명을 인베이더라고 붙였는데 인베이더가 1000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타겟을 극복하는 효과인 거죠. PCR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생성된 타겟 한 개당 약 1000개의 앰플리콘에 해당하는 인베이더가 생성이 되면 이제 그거를 하이드로젤 마이크로파티클에 푹 뿌려가지고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파티클을 같은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뮤턴트 와일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를 한 다음에 이 젤 자체는 원래 형광 플로리퍼가 있는데 퀸칭을 시켜놔서 까맣게 빛이 안 나도록 하다가 이 인베이더가 훅 치고 들어오는 순간 말 그대로 침입을 하는 거죠. 인베이더니까. 그래서 이쪽에 프로텍터라고 하는 퀸칭에 있는 쪽을 쭉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부 빼내면서 퀸처가 빠져나가니까 반짝반짝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 유전자 스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팩터가 최소한 7 이상, 5 이상, 10 가까이 되는 식으로 해서 멀티플렉스로 있고 없고를 분간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신호증법, 타겟증법, 하이드로젤 마이크로파티클을 갖고 진단이나 여러 모니터링에 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손 드세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HCR을 쓰셨는데 사실 기존 스탠다드 방법에 비해서는 되게 증폭 감소가 높지는 않은데 그 두 개에 있어서 어떤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나 이제 장점을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PCR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게 효율이 낮죠. 효율이 낮고 대신 PCR이랑 뭐 절대 비교를 하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민감도나 효율 면에서는 그럴 수 없을 테지만 저도 굉장히 적은 양의 미량의 엑소저멀 마이크로 RNA를 갖고 QPCR 한다 그러면 이 짧은 마이크로 RNA를 더미를 붙여가지고 역전사를 시키면서 CDN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프로브도 또 다시 프라이머도 디자인해가지고 증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SA 워크플로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일단 타겟을 직접 하는 면에서는 근데 신호 면에서는 QPCR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신호 증폭을 하는 게 롤링 서클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보다 효율은 저희가 한번보단 더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 효소를 이용하고 또 스탑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팩디랑 같이 해보면 이 비특이적인 반응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그냥 아주 클린한 샘플이 아니고 임상 샘플보다 막 덕지덕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보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비특이적인 반응이 좀 적은데 여러 개를 동시에 좀 할 수 있으면서 엑소저멀 마이크로RNA를 잡기에는 노멀라이제이션도 필요 없어서 그거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해요. 일장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빠르겠지만 네. 두 번째 타겟 앰플리케이션에서는 궁금한 게 SMP 부분을 우선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게 잘 안 되면은 뒤에 사실 인베이더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여전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 SM 여기서의 키는 아마도 SMP를 얼마나 잘 구분하냐 안 하냐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으셨던 거죠? 네, 그게 그 전략이 요 디자인하는 면에서는 요 타겟의 반쪽에는 마그네틱 파티클에 스페시픽하고 나머지 반쪽은 이쪽 그
분면허 파트, 그 인베이터 파트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본 디자인 룰이고, 그것보다 더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이 인베이더가 이 젤에 들어와서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테크니컬하게는 톨드 DNA 디스플레이스먼트 반응을 시키는 건데, 이 톨드라고 하는 익스포즈된 부분이 얼마나 몇 개의 시퀀스를 갖게 하느냐랑 그 인베이더의 총 길이, 이런 거를 디자인을 좀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디자인을 하는 게 하면 그 이런 식으로 같은 유전자지만 와일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 이렇게 특이적으로 있고 없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랜덤 스파이킹을 저희가 했을 때도 이렇게 다 넣어준 것만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꽤 구별을 침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저희가 일을 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요 톨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톨드 디자인과 인베이터 디자인하는 게 제일 키이고 좀 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시 다음 발표 하실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좋은 발표 해주신 최영복 선생님께 감사합니다.